걸 왜 난 지금 바보처럼 사진 속에 너를 잊지를 못한 채 너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걸까 난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그래 어떻게 넌 날 잊을 수가 있니 난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그래 어떻게 넌 날 잊을 수가 있니 난 그래 널 잊지 못해 너를 만나다 1367 만난 시간 32,808시간 너를 만나면 난 시간 가는지 몰랐고 통화해도 밤새는 건 서로 기본이었지 그때 뭐가 그리 그렇게도 할 말이 많고 많았던지 차가웠던 나를 대신해 너희 집 앞을 바라다주던 139번 네가 즐겨 먹던 리버샌드 즐겨 했던 게임 테트리스 재밌게 봤던 영화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날 그날이 오늘따라 왜 이리 생각나는 걸까 난 지금 웃고 있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그래 그래 어떡해 추천과 즐겨차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진짜 싸웠어요. 예, 지혜가 좀 많이 화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좀 방송이 흥했다 안 흥했다를 저는 시청자 수로 판단하는 사람인데 제가 좀 오늘 또 진행을 못한 것 같고. 방송 망했다는 생각에 제가 또 지혜보고 이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걔네 또 방송 좀 이제 억으로 끌고 재밌게 만들려고 좀 이제 지혜한테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괜히 또 지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부부싸움 하려고 근데 진짜 화났어요 아 지혜가 이렇게 욕먹을 줄 몰랐어요 아까 전에 막 자기 방송 보면서 또 울고 막 그래가지고 아 저 진짜 지혜가 이렇게 욕쳐먹을 줄 몰랐어요 저는요 아 화면이 두 개라고요? 두 개 아닌데요? 어 뭐야 죄송합니다 어 왜 두 개지? 어? 뭐지? 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야? 왜 이러지? 어,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아. 어?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 리방해야 되나? 여러분들 죄송해요 S블릿 두개 킨거 아니에요 리방 죄송한데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리방 한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 저도 지금 요즘에 너무 방송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방송 생각밖에 안 하고 진짜 방송 망치는 날은 저도 진짜 분노 조절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유를 가지시라 그러시는데 여유를 못 가지겠어요 지금. 저 진짜 어제 방송국 글 보면서 진짜 저 혼자 소주 마셨어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은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시나. 지혜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아 여러분들 진짜 지혜 욕먹는 거는 제 탓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하게 좀 방송할게요. 어차피 컨텐츠는 내일도 있고 일요일까지 제가 컨텐츠 다 짜놨는데 뭐 그 중에 뭐 많은 것도 있고 재밌는 컨텐츠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커 분장 제가 벌칙 걸렸는데 내일 주먹이 온다 조커 분장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서 형님 계시면 나 오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진짜 뭐 지희한테 화살이 돌아가게끔 한 건 맞지만 제가 얼마나 이제 방송을 생각했으면 그렇겠어요. 섭외비 주면서까지 제가 오늘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저도 제 스스로한테 너무 비글즈는 해체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좀 제대로 된 피드백 좀 주세요. 시청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드려야겠어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 항류대원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복기에 맡게요 오늘. 항류대원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 오진 노잼이라는 소리가 더 많았어요.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뭐만 하면 이제 비교질 하시고 진짜 중독이에요 중독. 인만계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탁탁탁을 제가 금지를 시키지. 그냥 나도 모르게 자다 일어나면 그냥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소 양치질 그게 먼저 가네. 인만계를 트는 게 제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거기서 막 비교질하고 그러니까 사람 진짜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지혜 욕은 너무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쟤한테도 진짜 너무 미안하네. 제대로 된 피드백만 주세요.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짜 저 진짜 진지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철구야. 네.
진짜 BJ 철구가 아닌 사람 이해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할게. 예. 그러니까 지혜 방송하는 건데, 지혜 방송에 가는 건데. 네. 철박이들은 연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십선비거든. 네. 근데 지혜가 방송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시선이 지혜한테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잖아. 네. 근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나중에 연지가 겪어야 될 사회의 시선의 무게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지혜를 좀 방송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지혜가 하겠다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지혜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더 너무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방송을 하려면 정말 역행 좀 조심하게 하거나 너무 욕먹는 이미지로 먹게 하지 말라 이거지. 아 근데 그것처럼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지혜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부담감이 있어요. 막 욕먹을 때는 자기도 입만개를 또 하기 때문에, 뭐, 철구 없으니까 뭐 시청자 이렇게 나오네. 아니면 이제 단물 빨리니까 시청자 수가 이런데, 그거 진짜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막 지혜 같은 경우에도 막 콘텐츠 뭐하지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아니,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지혜가 방송 시작한 이유가. 네. 지혜 자기 입으로 네가 방송 쉴 때마다 자기가 그냥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 애초에 이 목적이었잖아. 왜 지혜가 먼저 콘텐츠를 하고 이런 부담감을 느껴야 되냐고. 근데 역캠이나 하면서 자기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그냥 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혜는 느끼게 하냐고. 지혜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뭐 22살에 애기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자기 취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하니까 옆에서 맨날 이제 시다바리 노릇이나 하면서 옆에서 막 거들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게스트식으로 맨날 방송을 했었는데 자기도 이제 방송을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할 짓거리가 너무 없고 그러니까 오빠 방송하고 싶어 그러면서 좀 이제 자기도 뭔가 자기 인생을 좀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건데 지혜가 방송을 하려면 방송을 해도 되지. 예. 근데 자기가 애초에 시작한 목적이 네가 방송을 쉴 때 자기가 그 철박이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소수의 인원이라도 소통하면서 심심함을 채워주겠다 이거였잖아? 네. 맞지. 근데 지금 계속 지혜가 막 콘텐츠 쪽으로 나가고 그런 쪽으로 막 부담 갖다 보니까 막 입에서 내에서 말도 네가 말한 대로 내 말 안 거치고 말하고 그럴수록 그냥 사람들은 더 지혜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한 아이의 부모잖아.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연지 계속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아무튼 연재한테 계속 나쁜 신설이 간단 말이야. 나중에 네. 연재가 커서 너네들이 뭐 계속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은 이제 연재에 대한 시선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너는 그냥 그러니까 연재에 관해서는 DJ가 아닌 진짜 부모님으로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방송하는 거에서 방송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컨텐츠적으로 진짜 뭐 부담감 느끼지 말고 그냥 역캠처럼 가식 부리더라도 조심하게. 아니 잘못하는 것보단 가식 부리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아 근데 저는 지혜의 매력에 막 틱틱거리고 이제 막 좁히고 싶은 이제 컨셉으로 가야지 시청자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저도 시청자 아니, 입장에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지혜한테 시청자 부담감을 주냐고. 너는 시청자 수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니 지혜 보고 왜 가지냐 하고 지혜 방송능력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아니 근데 형님 그게 아니라 지혜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지혜가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요. 왜냐면 걔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피드백을 다 받아요. 글 인방결을 하면서 뭐 저 이제 뭐 오픈발 꺼지니까 이제 시청자 수가 이렇게 됐네. 그거 하나하나 받으면 상처를 받는 애예요. 근데 걔가 이제 뭐 다 내려놓고 방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내 옆에서 방송을 했고 내 식대로 방송을 배웠는데. 아니 근데 왜 애초에 그럼 자기가 방송 시작한 목적을 그런 쪽으로 잡았냐고. 그럼 애초에 나는 족구처럼 뭐 컨텐츠 BJ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지 왜 자기가 한 말을 아니 제가 힘들다 그랬는데 왜 지금 지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고요. 아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난 정말 그건 지혜 걱정이잖아요 그거는요. 아 내 선비가 아니라 아 연지가 너무 안 됐잖아. 예? 연지가 너무 안 됐잖아. 너네가 그럴수록 정말 연지에 대한 시선이 더 무거워진다니까? 나중에 연지가 그걸 견뎌야 할 무게가 너무 크다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아니 근데
저도 동감을 하는 게, 나중에 은지가 컸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막 그러고 있었으면 분명히 또 이제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라도 정상인이 돼야지. 물론 과거에 행적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거 아니, 안 하면 그러면 되는 뭐 저는 뭐 거니까. 비정상이란 얘기예요? 아, 너가 좀 비정상이니까 한 명이라도 정상이어야 될거 아니야. 형님,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힘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인방계를 계속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실제로 아프리카 하는 사람 중에서, 보는 사람 중에서 인방계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내죠.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예. 눈팅하는 사람이 존나게 많습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하나 신경 쓰면은 언제 콘텐츠하고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까? 아, 잠시만요. 피드백이고, 인방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도 안 아, 하고. 그리고 인방 세령님. 아, 세령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 바로 나가셨는데 팬클럽까지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세령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형님 그러니까 말은, 네. 말씀하세요. 인방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언제 방송합니까? 예? 그리고 컨텐츠 할때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없을 때마다 그렇게 화내고 열내고 할 거면 왜 방송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근데 형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예. 예. 인방계를 이제 사회적 이슈로 따지자면 뉴스예요, 뉴스. 뉴스 안 보고 살수 있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인방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플러가 많아요. 그건 그리고 맞아요. 그냥 말 심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아, 여기 오늘 방송 전체가 다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 형님 말이 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인방계 민심은 정확해요. 저한테 방송이 혹한 게 존나 아니라, 족골잼이면, 예? 꿀잼이면 이제 거의 도배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존노잼 나오잖아요. 노잼노잼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존노잼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는 민심은 확실합니다. 인방계는요. 그래, 확실한데, 그렇게 그 인방계를 보면서 맨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맨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어차피 형님 그런 그러면 방송, 형님은 그럼 예? 야동 지금 보지 마라 그러면 그럼 야구 동영상 끊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철구 방송 볼 사람은 보고 안볼 사람은 안 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철구 1등이잖아요. 그래서 볼 사람들 많은데, 그거를 한번 재미없었다고 맨날 이렇게 화내고, 열내고, 그러면은, 좀 철구 씨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만개를 끊으라고요? 아, 그게 답이에요. 제가 봤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랫머리 100개 때는. 아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맞는 게, 제 측근 BJ도 이제 뭐 하루 잘못하면 이제 뭐 망했다. 그 다음 또 하루 흥하면 또 이제 역시 너다. 네가 대통령이다. 그러고 태세 전환은 진짜 개쩔긴 하는데, 인방위를 못 끊는 이유가,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뉴스로 보잖아요. 이제 예. 아프리카 돌아가는 거 보려면 인방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떡밥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말할 거리를 찾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방계를 보되, 예? 저 보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죠. 오늘 방송 잘했으면 오늘은 재밌고, 내일 방송 망하면 내일은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뭐한번 재미없었다고 그렇게 뭐 지금도. 네? 하고 재밌을 없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지금 틀 적어가지고 일어나는 거 말입니까? 제 말은. 알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지. 뭐, 철구면 맨날 재밌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형님. 피드백은 안 됐고요.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하세요. 예, 그리고 지혜는, 예? 네. 이제 방송에, 철구 방송에 진짜 안 나왔으면 합니다.
왜요? 너무 방송이 루즈해지고 그리고 너무 지겹습니다. 맨날 봤던 거, 맨날 같은 밴드. 지에 나오면 맨날 똑같은 패턴. 맨날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리고 철국 혼자 할 때가 훨씬 방송이 흥하고 재밌어요. 근데 왜 자꾸 지혜를 자꾸 밀어주려고 하는지 왜네 방송에 왜 자꾸 지혜를 데리고 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 제가 확실하게 말할게요. 일단 예. 솔직히 저는 아프리카를 제가 오래 해봤지만 지금 이제 흐름 쪽이 주작으로 가고 있어요. 주작 방송, 대본 방송. 네, 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본 방송을 아니면 뭐 다른 BJ들이 뭐 지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게제 와이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뭐 용르 세아를 항상 부를 수 있겠어요, 창현 형님을. 그 사람도 개인 방송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 철구 씨가 제일 중요하시는 게 민심 따지는 거죠. 아니 저 민심 그냥 X같은데 오늘 봤잖아요. 건빵 쓰레기 새끼 나가라 그러면서. 근데 민심은 지혜도 왜네 방송 보는 사람 대부분이 지혜 나오기를 싫어하는데 왜 자꾸 지혜를 나오게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 그러면 아니 저는요 지혜 방송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말해보세요. 지혜가 방송에서 나오기 싫다 나오는 게 싫다고요? 근데 왜 유튜브는 조회수가 나올까요? 네 방송에 지혜 나오는 게 싫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주관적인 생각에는 지혜 오면은 다 지혜 나오지 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바로 유튜브 지금 유튜브 계속 얘기하시는데 유튜브는 아프리카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안 되고 방송은 방송으로만 따져야 됩니다. 잠시만요, 형님. 형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30살입니다. 아, 30살이에요? 예. 일단, 잠시만요. 보세요. 아, 투표해보세요. 네?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그래도 70. 41.4%의 지지율로 지혜 좋다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투표가 하니까 오늘 그리고 저기 뭐야, 지혜 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오늘 조금 불쌍해 보이니까 투표 조금 더 많이 나온 건데, 예?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네 방송은 네가 하길 원해요. 왜 자꾸 재미도 없는 지혜를 자꾸 데리고 와서 왜 계속 하는지. 그리고 맨날 재밌는 거 하면 모르겠는데 맨날 똑같은 팬던이에요. 지혜 나오면 맨날 똑같아요. 그게 지겹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혜랑 원래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혜랑 오늘 싸웠고. 아니, 싸웠다고 오늘 안 나오겠다고 하고 또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이젠 진짜 철구 방송을 위해서, 예? 데리고 오지 마세요. 진짜 예. 그리고 지혜 방송에도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자꾸 어그로 끌려서 지혜 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도 지혜 방송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계속 부담감 갖고, 내가 철구 안 나오면 걔는 계속 방송하게 놔두세요. 왜 거기 가서 어그로 끌고 왜 자꾸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번더 보려고 지휘 방송 또 가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기다리는 거 존나 짜증납니다. 아니, 계란이요, 제 와이프인데요. 예, 지혜 씨한테 가지 마세요. 일단 피드백 안 됐고요.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나머지 10만 원 받으시려고 지금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아, 저는 10만 원 필요 없고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철구 방송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지혜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지혜는 오늘 진짜 철구님이 말한 것처럼, 지혜는 지혜 방송하고, 자꾸 그렇게 도와주면 혼자 방송 못합니다. 결국에는. 망하고. 지가 혼자 해봐야지 실력도 늘고 그러는 거지, 왜 계속 나와가지고 지혜 방송 못하게 합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는 지혜 방송하면서 지 실력 늘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진짜 제가 총신으로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 방송 몇년 봤어요? 제가 한 3년 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셨어요? 오늘 봤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한 중타라고 봅니다. 중간 정도? 그렇게 요? 재미없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재밌지도 않고 그냥 평균한 수준? 근데 자꾸 뭐 그렇게 시청자 인원수로 아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망한 것도 없고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한 그냥 중간 정도예요. 아 근데 용구전이었다는데요? 시청자 수로만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시청자 수가 정확한 이제 시청자의 재미 분포도죠. 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 하잖아요. 일단 피드백 안 됐고요. 일단은 뭐 제 마음에 동감을. 그리고 요즘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글즈도 많이 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현이 방송하는 데도 많이 가고 결국 팬들이 또 비글즈 팬들도 가고 이러서 보니까는 좀 시청자 수들이 나뉘는 거지 뭐 재미없다고 이 시청자 수가 적고 그리고 아까 4만 찍었습니다. 4만 정도 그런 콘텐츠로 찍었으면 죄송한데 4만은 제 갑자기 즉흥적인 대가리에서 이제 지혜 탓으로 몰고 가자 이제 제 혼자의 조작으로 이제 찍은 거지 콘텐츠로 찍은 거 아니죠.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는 제가 진짜 왜 전화를 했냐면은 네. 지혜를 방송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거를 진짜 팩트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지혜도 망하고 철구심도 좀 힘들어집니다. 그냥 그만 데리고 오세요 지혜는. 알겠습니다. 좋은 말 감사드리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좋은 말 감사드리고 제 마음에 피드백은 안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저까지 얘기 들어주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 평소 방송 즐겨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철구 형님 지금 문제가 네. 철구 형님 방송의 본질이 너무 어그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이 어떤 방송을 기획을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네. 그 방송을 기획하고 나서의 일을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근데 형님 이 말은 좀 이제 진짜 현피가고 싶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시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본 가셨을 때 뭐 AV 배우 섭외라든가 이런 거 되게 똥 차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또 스타리그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잘 하는데 정작 그런 걸 진행하는 거에서 십창을 내지 않습니까? 뭔 그게 소리?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뭔 소리십니까? 뭐 콘텐츠 기획 하나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거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고요. 번창하십시오. 뭐야 이 새끼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피드백 못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방송 소리 끄세요. 아, 예, 껐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철구 팬은 아니고요. 예, 지혜씨 팬인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다른 방송도 보면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많고 따로 방송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혜 씨도 이제 굉장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이쁜 편이거든요. 그 역 네. 인정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철구 씨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막말도 나오고 이런 거 볼 때 되게 멘탈이 강하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지혜 씨가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혜 씨는 굉장히 다른 역캠들처럼 그냥 좀 사랑받으면서 이제 결국서는 뭐 크게는 안 받더라도 예 그렇게 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철구 씨랑 이제 지혜 씨랑 같이 방송을 켜서 따로 방송을 켜서 이제 철구 씨 편을 따로 하고 이제 지혜 씨는 이제 지혜 씨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서 이제 방송을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지혜 씨 눈썹 미는 거 보고 되게 기분도 안 좋았고요. 예. 몇 살이세요? 예, 저는 24입니다. 24시에요? 예. 형님. 형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형님은 지혜 방송을 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혜한테 짝사랑이 예. 빠진 게 아닌가요? 예? 지혜 방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예. 사람한테 지금 반해가지고 짝사랑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뭐 그냥 무슨 GSC가 되게 안된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철구식 팬들은 좀 많이 격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눈썹도 물고 이런 게 마음이 좀안 쓰려가지고. 근데 지혜 같은 경우는 눈썹 미는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밀었잖아요. 나는 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 이제 예, 그건 예 봤습니다. 지혜도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오늘 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자기도 이제 막 컨텐츠 해가지고 2만 명 찍고 싶고 3만 명 찍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 말로는 그냥 지혜 하고 싶은 거 놔두고 뭐 그냥 이쁜 척하고 막 역행처럼 해라 이거잖아요. 그냥 그게 좀 좋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철구 와이프는 그렇게 못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자들이, 예? 뭐 사자고기는 먹어야지, 뭐 개미고기는 먹습니까? 예? 아, 예, 그럼 지혜씨도 그걸 원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피드백 안 됐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대체로 착하신 분들이 많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뭐가 죄송해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철구씨세요? 아, 네. 아, 예. 이게 소리가 좀 울리다 보니까. 예, 아, 말씀하세요. 지금. 혹시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을 좀 빨리 해주실래요? 계속 방송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시청자가 재밌어 할까 생각하고 네. 실천한다면 된다고 봐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진이 빠져요, 솔직히. 오버워치하거나 철구 씨가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순간 저는 잘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버워치를 하거나 네. 철구 씨가 이제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서 한다면 네. 예, 방송이 잘안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계속 시청자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고 시청자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한다면 잘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32살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짜 즉흥적으로 한 거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원래 게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괜히 이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배비 달랑 던지고 이제 와주세요 해가지고 한 컨텐츠인데 뭔가 이제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저는 방송을 하는 거지만 막 이제 철구야 그래도 준비 잘했고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좀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들이 막 이제 뭐 이만 딸이 방송 처음 망했네 이 새끼 막 그러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진짜 열이 받아요. 한 번은 진짜 그 이만 딸이 진짜 이런 새끼들 진짜 고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제가 오늘 굴뚝같게 진짜 마음먹었습니다. 아, 예.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방송이란 게 재밌을 때도 있고, 예. 뭐 재미없을 때도 있고, 무한도전도 뭐 항상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무한도전에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저랑. 무한도전도 뭐한 10년 이상 계속 인기를 할수 있는 건 꾸준하게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래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철구 씨도 되게 계속 시청자 입장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와, 우리 RM머님 청기 감사드립니다. 와, 청기 감사드립니다. RM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RM머님 청기 감사드립니다. 일단 블랙 다 풀도록 할게요. 와, 항류단이 300개 감사드립니다. 300개 감사드립니다. 3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진이 켰는데 뭐 어쩌라고요. 항류단이 3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와,
아랫머리 청기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웹방이를 다 끄지라고,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 네.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예? 예? 뭐라는 거예요? 방송 재밌었다고요. 술 드셨어요? 예? 술 드셨냐고요? 아니요. 근데 왜 그 발음이 왜 그래요? 에?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아 장난질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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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우병님. 네. 아 좀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오늘 평일이지 않습니까? 네. 평이 25,000이면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많이 찍은 거 맞는데 저는 컨텐츠 할 때 목표 수가 3만 이상을 잡아놓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섭외비를 100만원 썼어요. 예? 예. 근데 예. 25,000명 막 찍고 이제 청나 내려가면서 뭐 용고전이다 용고전이다 노잼이다 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방송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많이 없었어요. 예? 예. 많이 없었는데 진짜 유독 노잼노잼 난 글만 많이 봐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예. 다 망가진 새끼들이에요. 예? 아 제가 고3이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독서실 갔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독서실 갔다고요. 고3이라서. 네. 근데요? 예. 근데 고3 독서실에 가서 독서실에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그래서 최고 방송 보는데 존나 웃겨서 꺽꺽대더라. 존나 웃겨서 꺽꺽댔어요. 오늘 존나 재밌었습니다. 신성하고. 아,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네. 어제 뭐 그, 남견이 뭐 그, 남순이 뭐, 18,000 그 찍은 거. 아, 죄송한데, 그, 타비제이는 예. 말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거. 읍읍이라 해주세요. 어? 예? 읍읍이라 해주세요. 아, 그 뭐, 남읍읍. 아, 아랫머리 네. 청기 감사드립니다. 와! 아랫머리 청기 고맙습니다. 아랫머리 청기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와, 아랫머리 형님. 아, 아랫머리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또 청기 2000개째.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개부럽다, 씨.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개. 네, 말씀하세요. 여튼, 그게, 어제 뭐, 최고형님, 다 방송 끝나기 전에, 뭐, 그거 시청자 수 가지고, 막, 인방갤러들이 막 그러는데, 최고형님 어제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아파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아프리카에 최고형님만큼 컨텐츠 다양하게 하고,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한 번 졌는데 뭐 이제 솔직히 좀 유치한 말이지만 뭐 한 번 졌는데 다음에 이기면 되지. 너 내일 켜라. 진짜 이런 마음가짐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저희가 뭐 신급도 아니고 맨날 시청자 수 1위를 유지하고 맨날 4만 이상 5만 이상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도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내가 이게 진짜가 아닌데도 이런 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네? 최구형님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요. 뭔 개잡소리세요. 최구형님 예? 인반글로는 진짜 동접사수 100명도 안 되는 예? 아 저희 고니형님 그럼... 형님 네 주저 떨지 마시고 잠이나 자러 가세요. 아 잠시만요. 예. 최고형님. 예. 저 블랙팀 시켜주세요. 씨바 지금 고3인데 족같습니다. 71위 남았습니다. 저 아, 또. 네 형님 사랑합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아, 진짜 별의별 새끼들이 다 있네, 진짜 짜증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철구야. 네.
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왜 떨어지는 줄 알아? 왜요? 그 시청자들이 외질 데려오지 말라고 항상 말하지. 그 왜 들어오는 거야? 죄송한데 시청자 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컨텐츠마다 시청자 수가 다를 뿐입니다. 어? 내일 주먹이 온다 몇 명 보겠어요? 만약 시청자 수 떨어지면 주먹이 온다 할 때는 시청자 수가 떨어져야죠. 아니 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외지리들 데리고 와야 그릇이 안들는데 넌 그릇을 그 깨트려서라도 막 시청자를 억지로 넣으려는 경향이 힘들어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죄송한데 지혜방송에 내가 안 나올 때도 자기 스스로 5천명 만명 찍는 애예요. 그릇이 안 되기보다는 멘탈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거죠. 너 개방송 보면은 내가 3분 만에 잠들거든? 예? 개방송 보면은 3분 만에 잠들어 있어. 나는 웃으려고 봤지 어느 순간 내가 자고 있어 일어났더니 외지레가 방송하고 있더라? 아니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진짜로 그 외지 너 제 방송 왜 시키는 거야? 너 군대 아직 가지도 않잖아. 아니 방송을 제가 시키는 것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뭐 남편으로서 뭐 제가 이거를 말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죠 뭐. 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쟤는? 예. 아 쟤 지금 외지레가 말이 앞뒤가 달라. 왜요? 뭐가요? 아니 자기는 시청자 수에 그 상관 안 하고 관여를 안 한대. 네.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지방송 하다가 철구가 튀어나와서 철구가 이제 사라지려면 시청자들이 쭈루룩 빠지는 거 알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든 붙잡는단 말이야? 지도 인정받고 싶은 거야. 아니 붙잡는다니요 제 와이프한테요. 맞잖아. 그리고 너 이제 정치질 좀 적당히 좀 해라. 무슨 정치질이요? 너 오늘 지혜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지혜 까더니 시청자들이 지혜 욕하니까 야이 씨발 새끼들아 그럴 거면 보지 마 이랬지. 그게 정치질이지 뭐야. 네가 그렇게 판을 벌려놓고 씨발 갑자기 그 연명되는가 시청자들이 진짜 화나서 하나 둘 떠난 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오늘 컨텐츠 안 본 거 아니야.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더 봤어요. 컨텐츠 할 때 2만 5천명 보다가 그거 하고 나서 3만 6천명 봤어요. 뭐 보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하고 나서 시청자 수가 더 늘었다고요. 그리고 참고로 옛날 같은 철박이들은 네가 무슨 방송 하려든 간에 너를 지켜봐주고 너를 끝까지 봐왔어. 근데 요즘 따라 네가 뭐라 해. 꼽으면 보지마. 꼽으면 나는 지혜 편이니까 너를 싹다 나가 이러지. 아니 그러면 아 저기요. 시청자를 어느 순간부터 골라서 보는 거야 네 방송을. 아니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와이프 편을 들어야지 제가 시청자 편을 듭니까? 어? 당연히 그러면 제 와이프인데 제가 와이프 편 들어야지. 아 그럼 애초에 정치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지혜한테 뭐라 했지?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방송 살리려면 지혜 보고 빡치게 만들어간 주장이라도 해야죠. 그게 패턴이 이제 똑같고 반복되니까 시청자들이 보질 않는 거야. 재미없어 지루해 이제는.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 명 늘었는데요? 어? 그것 때문에 바로 만 명 늘었는데요? 지혜가 집 짜서 그런 거 아니야. 집 짜서 그런 거 맞는데 시청자들은 단순합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예? 그럼 뭐 지혜가 웃는 거 좋아할 거야. 당연히 웃는 게 재밌어서 보는 거죠. 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뭐 인방길 보지만 하는데 네. 이게 BJ를 어째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방길 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인방길의 동점률이 100명이다 하는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돼. 조회수만 봐도 알잖아. 네. 그렇다고 인방길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좀 인방길을 보면서라도 이제 좀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만서 좀 이렇게 해야지. 너는 그냥 뭐 단순 뭐 씨바 방송 켜가지고 족같으니까 보지마 이지랄 떨고 있고. 아니 형님 말은 뭐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언제 보지마 그랬어요. 보지마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내가 진짜 보지마라고 몇 번을 했는데. 아니 형님 제가 언제 보지마라 그랬어요. 형님. 아니 내가 맞잖아. 진짜 시청자를 내가 무시하고 시청자를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섭외비 주면서 돈 주면서 아니 3만 6천 원쯤 뭐 돈이 들어옵니까? 돈 들어오는 거 없어요. 뭐 아니 말도 안 되게 뭐 사람들이 뭐 시청자 많이 찍으면 뭐 광고 수수료 더 많이 나온다. 3만 6천만 찍으면 3만 6천원 들어와요. 제가 뭐 미쳤다고 내가 이런 콘텐츠를 합니까? 야 그러면 시청자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만들어준 게 네 지금 집이고 차 아니야? 아니 그건 맞는데요. 맞잖아. 아니 그러면 맞잖아. 나보다 아니 형님 맞는데 형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그만큼 내가 노력을 안 합니까? 아 노력하는 거 인정해.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주는데 너는 그 아닌 게 맞다고 계속 우기고 빡빡 우기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시청자들 폭동 이렇게 나가라고 연명되니까 이제 철파기들이 하나둘 떠나다가 이제 어제 내가 충격받은 게 남순이랑 비교 남의법이랑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남순이 방에 철파기들이 막 채팅 치고 키키거리고 있어. 그게 난... 아니라 저기야!
저기요. 어. 콘텐츠가 따라서 시청자수가 달라진다고요. 제가 비키니 방송할 때 얼마 찍은지 아세요? 얼마? 5만 명 찍었어. 아가리 쳐닥치고 있으세요. 알아. 우리도 알아. 시청자들이 너 대단한 거 알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장혜영님이 3만 명 찍었을 때 그러면 그 공조지수가 3만 명입니까? 뭐라고? 아니 차인영님이 4만 명 찍을 때 최고 시청자 찍을 때는 그러면 고려 시청자가 3만 명이에요? 아니 그럼 세아도 3만 3천 명이겠네요? 그럼 남은 부분 그러면 그럼 내가 남소리를 뭐 좋아하겠지만 형님 아까 그런 말 하셨죠? 2만 명? 예? 그럼 고려 시청자가 2만 명이에요? 아니 철구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지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 근데 네가 막 갑자기 극단적으로 철방에대로 강타하고 불략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등 돌리지 말라 이 소리야 지금. 아니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매력은 원래 시청자 개무시하고 원래 욕하는 맛에 방송하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아, 그런 거 좋아하고요. 종도가 있지. 종도라니요 예전에 도심했는데. 알아 너 옛날에 그 강퇴당하고 불략하면서 사람들한테 재미 주는 거 알아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 지혜가 옆에서 땡땡거리면서 철방에다 개무지하고 있네. 너는 또 거기서 옆에서 줬다고 박수치고 있고. 이 사람 새끼야? 예? 아니 어?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맞잖아.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 채팅창 봐. 저게 민심이야. 그건 당연히 내가 까이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겠죠. 당신 말에 뭐 동감을 얻고 막 이제 뭐 팩트적으로 막 이제 사람들이 뭐 공간 가서 인정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다 나 그냥 까고 날 까고 그다음 나 부들부들 되는 거 좋아해. 예? 야, 뭘 너를 까? 너를 깐다고 누가 까? 너를 까는 거 좋아한다고? 네. 누가 좋아해? BJ들이 너 건드려봐. 그 BJ는 그 순간 BJ가 말고요. BJ가 날 건드리 그러면요. 그러면 리니지 삼촌딸이는요. 봉빠리들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나 그 개청하고 사람들이 막 내 그 철길에서 막 이제 쓰다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막 키키키키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 너 시청자 3천명 찍었을 때? 네, 3천달이 됐을 때요. 아, 리니지 때? 네, 그때 막 천달이 좋다고 막 치고 팬...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내가 봉준이나 봉빡이들한테 욕으로 모르고 싶고 봉준이 데리고 리니지 방송 해봤자 그 천명이라는 단위가 넘을까 난 그 생각부터 들었어. 그거 보면서. 형님 근데 BJ세요? 어? 아니 BJ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잘하세요? 형님은 그냥 BJ 하세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BJ야 능력도 안 되고 너처럼 그렇게 방송할 대단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로서 그냥 너가 잘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형님 말을 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형님 아프리카 방송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제 푸어빈이 나요. 아니 나가리 닥치고 철구야. 예. 그 진짜 너가 좀 이제 막 철빡이들을 개무시하고 막 강퇴하는 거에서 재미주는 거는 철빡이들도 알아. 자기로 인해서 재미를 줬다 이런 거를 인정하고 박수 치는데 막 진짜로 막 얼굴에 막 불키면서까지 피투를 다 세워놓으면서까지 막 철방이나 개무시하고 막 그런 걸 하지 마.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진짜 많이 공감되고 요약으로 이제 뭐 1번, 2번, 3번 요약해 주세요. 뭐라고 1번, 2번, 3번? 네, 이제 철루가 좀 지켜야 될 거. 아, 1번. 네. 외지레랑 선을 아예 그어버려. 예? 선을 그어. 그럼 뭐 이게 민심 이게 지금의 민심이야 지금 외질이 행동 외질이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은 지금 존나 떳떳하고 지금 뭐 당당한 것처럼 뭐 되는 것처럼 연명 뜨는데 선을 그어서 아주 쪽 박살을 해야 돼 쟤는 예 아니 그러면 선을 뭐 선을 그어서 박살을 내야 된다고 그럼 같은 침대에서 잠도 못 자요 뭐라고 아니 그런 거는 뭐 너네들이 뭐 쿵떡쿵떡 하든 뭐 아무도 상관 없으니까 방송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아래 선을 그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 철박이들의 그 민심을 정말 정확히 좀 제발 좀 알아가. 아닌 건 철박이들이 진짜 수많은 BJ들이 왜 철박이한테 그 인정받으려냐. 얘네들이 진짜 냉정해. 지 주인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애들인데 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강퇴를 하고 블랙을 하고 아예 그냥 진짜 막 이래. 그건 하지 마. 잠시만요 형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님 아까 뭐라 그러셨... 잠시 형님 말을 새겨 들을게요 형님. 진짜로 잠시만요 형님 뭐라 그러셨어요? 철박이들의 말은 네 아니 처음부터 민심이야. 외지대랑 선거 선을 그어라 외지대랑 선거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철박이들의 민심은 곧 아프리카의 민심과 흐름이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3번. 네.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막 전화하다가 시청자들이 좀 막 대란 말하면은, 그래서 그쪽 뭐 일하세요? 공장 다니잖아. 뭐 이런 말 하잖아, 너. 네. 그런 말을 좀 하지 마. 너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보다, 아니, 우리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너보다 덜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말도 이제 막 적당히 하면서 좀 하고. 네. 아무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진짜 프로방송인이고 방송이 보면은 그냥 막 정들고 그냥 재밌어. 한편에 네.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도 막 방송에서 그만 힘들어해. 씨발 새끼야. 보는 내가 아프니까 알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철구가 힘내라. 아프리카 철민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어. 네, 고맙습니다. 형님. 어. 자,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이제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민심을 따라서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아 와 박강우 건디디 형님께서 철국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박강우 건디디 형님 철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박강우 건디디 형님 철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랜버 형님 청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랜버 형님 청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두 분 다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랜버 형님, 박강우 건디디 형님, 아랜버 형님 거의 3,000개 주셨는데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대장 486님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내일 주먹이 온다도 깔끔하게 좀 재밌게 한번 깔쌈하고 야무딱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486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중립방에서 100개 팬그룹 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조털난 아기님 100개 팬그룹 가입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혜랑은 아 아랜보 형님 또 와 와, 중계방에서 또 1,000개. 아, 아랜버 형님. 아랜버 형님, 고맙습니다. 아랜버 형님, 감사드립니다. 1,000개. 나가 이 쓰레기 새끼야 나가 나가 이 새끼야 이런 민심은 듣지 않습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아랫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저 사람 말에 일리 있는 말도 있지만 너무 착하게 방송해서도 안 돼요. 민심은 여러분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탈납니다. 제 방송의 매력이 사라져요. 어떨 때는 욕을 처먹고 어떨 때는 칭찬을 처먹고 와리가리 해야지 이제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항상 칭찬만 먹으면 존노잼입니다.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나야지 재밌는 거예요, 형님들.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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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딱, 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아랜버 형님! 와, 중계방! 본방으로 오세요! 드디어 들었습니다, 우리! 아, 또 1,000개! 아랜버 형님! 아랜버 형님!
반응 보고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랫모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본방으로 오세요. 매니저들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 강태 풀어드리고 올블랙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죄송하고 다시 바뀌도록 할게요. 진짜로 좀 이제 제 방송은 이제 지혜를 서로가 이제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당분간 이제 합방을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일단 올블랙 석방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축구 때도 아무 잘못 없이 블랙당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105명이 돼 있는데 일단 전체 목록 삭제했습니다. 자,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지혜 방송 켰다 그러는데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지혜랑 술 먹방 하면 안 되나요? 좀 진지하게? 좀 안 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술을 사왔는데 아마 있어도 100개 있을걸? 100개 있고 지금 저걸로 오글로 끄는 거야. 저 새끼가 그렇지 뭐. 병부님 2개 감사합니다. 병부님, 제가 병부님을 대충 아는데 병부님 없는 거 알아요. 네? 아니 그래서 쏜다고 만다고. 아니 이제 3개 2개 썼으면 3개 차리잖아. 왜 다시 하나로 시작하는데요? 왜 오빠 방종했어? 철구가 술 먹방 하재 이러는데 술도 못 먹으면서 뭔 술 먹방이야. 할 거면 랜선으로 해. DJ 철구님이 술 먹방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요 이러는데 내가 득이 되는 게 뭔데? 또 나한테 욕할 거잖아. 아니 그럴 거 만약에 할 거면은 서로 도망하면서 술 먹방하자. 내가 절대 거기 안 가. 랜선 술 먹방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싸가지 진짜 없네. 나 그렇게 아니면 안 해요. 아까 거기서 그 알겠어요. 지금이니 오빠께서 이빨이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오빠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또 와. 외질 이쁘다고. 여러분들 오늘만 할게요. 좀 진지하게. 그 유명한 저 매니저 주세요. 대통령 철구님이 오셨는데 그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네? 랜선 하신대요? 아, 나 채팅이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제 와이프 까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제가 오늘 잘못했고요. 너무 까지 마세요. 뭐 개패고 싶다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지혜 방송 보면 진짜 개패고 싶어요.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매니저 적용 시켰는데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시면은 그 킥뷰 좀 깔고 오라고 해주세요. 킥뷰 좀 깔고. 제가 오늘 소롱방을 내 맥주를 샀는데 저 혼자 먹는 것보다 좀 지혜랑 진지하게 좀. 그니까 철구님이 여기 없으시다고. 수혜가 저 매니저 좀 주세요. 어머 내가 중계방까지 찾아가가지고 몸소 해드려야 되나? 왜 채팅 금지 이리지?